이제 아궁이 불이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좀 이렇게 가면 좋겠단 말이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려면 구들장을 점점 이렇게 높이 놔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야 불이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죠? 근데 수평을 놨는데 요새는 어떤 깨를 써나고 감아보니까 요 밑에다가 불이 요쪽으로 많이 가라고 이쪽에를 이렇게 막더라고. 이거를 이렇게 막아, 흙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높이 막고, 또 이쪽에 가로 여는 좀더 높이 막고, 이렇게. 고래 바닥에서, 불로, 위로.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게 불고래가 아니라 물고래요. 불이라는 거는 구두장 밑에 바짝 붙을 거 아니야. 불이라는 거는 이렇게 바짝 붙는데, 밑에 낮게 이렇게 높낮이로 막아놔봐서 말짱한 일이요. 우르르 붙어버리니까요. 불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물하고는 관계지. 그러면은 그럼 문 선생은 만약에 이런 수평고리에 이리 불이 가라 할때 어떻게 하겠소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어. 이걸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고 하정판 하는 식으로, 아까 하정판 공부를 했죠. 우회를 이렇게 내려줘야 된다면 이렇게 많이 내려줘. 이게는 중간에는 불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은 높은 고온이 일로 못갈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높이 주고, 이그 다음 구들장은 막지 말고 냅둬. 그럼 불이 고온은 가볍고 높을수록 위에 붙으니까, 구들장에 바짝 붙으니까, 여기는 많이 막아놨잖아요. 많이 막아놨기 때문에 불이 높은 열기는 일로 안 가.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데로 가니까 이렇게 퍼질 거 아니야. 그게 수평으로 불을 놓은 사람들이 불을 펴는 방법으로 밑에를 막아가 불을 펴라니까. 물은 그렇게 되지만은 불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불은 구들장 밑에 바짝 붙는 것이라. 그게 상식에 어긋난단 말이야. 상식에. 이 구들 전문가가 볼 때는, 불 전문가가 볼 때는 그건 상식은, 물 줄고래 그래라도 줄고래를 물고래라 그러는데 불이 안 퍼지니까 밑에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불을 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위에를 막아야 되는 거단 말이야. 불은 높을수록 위에 뜨는, 구두장 밑에 바짝 붙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구슬장을 그죠? 놔주라며. 그 그래서 중앙으로 많이 가니까 중앙에는 많이 내리고, 그러면 높은 데로 불이 가니까 옆으로 자꾸 퍼질 거 아니야. 수평으로 놓았을 경우에 아예 그러지 말고 이렇게 섬유권까지 이렇게 놔라.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 중간에는 많이 붙으니까 뚜껑해야 되잖아요. 그럼 좋지. 이렇게 놓으면 흙이 많이 찢으니까. 가에는 안 뜨셔. 그러니까 얇게 이렇게 올라가면 얇아지잖아. 위에 방은 수평이라야 자니까.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줄고래의 단점이야. 불이 오라고 넓히고, 고래구멍을 넓히고, 또 불이 오라고 밑에서 막아 올리고,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 불하고는. 이 자동으로 계단이 되는 거예요. 계단이 어떻게 내 이야기가 좀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하전판인데서 이렇게 펴면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구두리를 하면은 모든 거